080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은는 휴대폰 등 모바일 응용기기에 적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자체적으로 제조 생산 라인을 보유하지 않고 전문 파운드리 회사에 위탁 생산함 통신 장비와 서버 등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일종인 멀티칩 패키지의 주력함. 매출액 중 낸드 M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임 종속회사로 반도체 메모리 IC 개발 회사 램스웨이와 복권 중개 회사 IGL 가있음. 복권 판매 자회사인 동행복권은 연결 제외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정보통신에 관한 제품을 설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사업 이외에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사업을 영위 중에 있음 대시 반도체 사업은 모바일 DRAM을 개발, 관련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연결 기업과 함께 낸드 플래시를 결합한 다양한 MCP 형태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 기업으로는 반도체 메모리 IC를 개발하는 램스웨이 주와 인쇄복권 판매 및 유통하는 주 IGL이 있음 재무 대시 낸드 MCP 드램 등의 설계 수주가 증가하였으나 자회사 동행복권의 연결 대상 제외 영향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고부가 차량용 MCP의 비중 확대 등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 금융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도 크게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IT 기기의 구매력 약화에도 5g IoT 시장의 확대와 함께 자동차용 반도체 등 신사업 강화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4월 21일 기준 장마감 제주 반도체의 시가 총액은 175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제주 반도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24위입니다. 제주 반도체의 상장 주식 수는 3,444만 2,833주입니다. 제주 반도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제주 반도체의 퍼은 7.2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0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0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2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0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0배, 4,23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6번지억 원, 201억 원, 28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1번지억 원, 128억 원, 247억 원입니다. 제주 반도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번지 33%이고 유보율은 764.5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4.40이며 전일 대비해서 18.71-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82이며 전일 대비해서 16.89-1.91% 상승한 모습입니다.